안녕하세요. 잠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가는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리입니다. 앞에 그 동영상에서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어떠한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보시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기술의 국내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사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의 사업의 성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텍트로 가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업 성공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 사업의 그 성공이라고 보는 거는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업 성공은 계획한 기간과 예산 안에서 주어진 기능과 사양을 모두 완성했을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보고요. 그 요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사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외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국의 23,000개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2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50%가 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그 실패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그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그렇게 낮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불완전한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돼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의 참여 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기술 자원의 부족.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이나 전문 인력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감.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과 저희가 제공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차이가 발생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층의 지원 부족.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의 변경, 사양의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계획 부족, 이런 것들이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실패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이어서 들으신다 그러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요.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그 되게 여러 군데 걸쳐서 나오는 것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다 파생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불행히도 국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그 실패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거를 거꾸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제는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그래도 기술을 아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추적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변경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를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그
그 시스템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많으실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이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그 이번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즉, 이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드는 아키텍트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리딩을 통한 이제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제 스택 구조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게 선으로 관계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외부에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구성 요소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를 저희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에서 그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이론 강의를 하거나 강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 누구고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있을까요? 뭐 우리 회사 뭐제 주변에는 이거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주변에 아키텍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내가 아키텍트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진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미래는 보장이 될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처음 그 정보기술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선배들을 찾아가서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대학의 후배들을 만난다 그러면은 비슷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 그 결과물인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사용자들이 쓸수 있게 합니다. 즉, 보통 이제 국내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이제 프로그래머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해외는 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이제 그 개발 경험이 없어도 그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이제 프로그래머로부터 이제 시작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 분들의 소양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프로그래머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용자가 보는 결과물인 그 UI라고 하는 화면 하나지만은 뭐 C나 C++, C#, Java 등의 되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의 결과물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가공해주거나 아니면 그
조회를 할 때 그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그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 뭐 MySQL 등등의 되게 다양한 DBM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거의 대부분의 그 시스템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등등에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IBITS, 스프링과 같은 되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국내 이제 모바일 웹 사용자들이 늘고 또 기업에서는 모바일 웹에 관련된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그 재직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의를 봤을 때요.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관계의 구조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거죠. 즉, 뒤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강제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부분부터 모바일 웹까지의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거나 구조로 만들고 싶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구조로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즉, 되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소양은 뭐가 될까요? 즉, 이러한 기술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결과물로 내린다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이러한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접근을 한번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그 국내 그 위쳐 와일드 헌터라고 하는 그 PC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겠지만은 지금 게임 쪽 시장에서는 PC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1 등 멀티 플랫폼에 관련된 그 게임 출시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여러분들께서 모니터상에 그 더 위쳐 와일드 헌터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10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기술에 관심도 있고 또는 이제 기술을 직접 다루시면서 프레임의 언어를 한 개 이상은 다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도 제일 먼저 예제로 만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을 더 위쳐 와일드 헌터로 바꿔서 10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 앤 페이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쵸? 아마 이것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복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for나 while이나 do while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요. 그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결과물은 그 문자열을 10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은 되게 많다는 거죠. 조금 한 뎁스 더 내려가지고 좀 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가 이미 모 회사에 있는데 이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더 위쳐 와일드 헌터가 국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용자들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게 됐어요. 모바일 웹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네이티브 웹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가시면은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책을 보시는 것 같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나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나?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웹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뭐 HTML5나 아니면 CSS3와 같은
그 웹에 있는 최신 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이브리드 웹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즉, 저희가 이 게임의 어플을 만들게 되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럴 때 기술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기술들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한 걸음 더 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뒤쪽에서 다루게 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가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희가 그 뭐 학생분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재직자분들께서는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한 용어를 들으시거나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표현이 된 것 같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보통 전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EA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업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비즈니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죠. 보통 BA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인프라 아키텍처.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다루게 되고 추후 뒤쪽에 동영상에서 이들의 관계성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뒤에 동영상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작성을 하기 위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